안녕하세요. 무지 제품의 오랜 시간 사용한 경험을 전하는 무지 프렌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지의 여행용 슈트케이스, 하드캐리 케이스의 세 가지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6년 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현재까지 여행과 출장 등 많은 나라의 이동과 시간을 함께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무인명품의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추천하는 제품이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메인으로 소개할 제품은 62L 용량의 중간 크기 제품으로 5에서 6일 정도 사용 가능한 적재량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3에서 4일 정도 여행이나 출장과 더불어 현지에서 쇼핑 물품들, 기념품, 선물을 담아오는 용도로도 선호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간 크기의 제품으로 오늘 이 제품을 메인으로 소개합니다. 무지 하드캐리 케이스는 부드러운 주행과 저소음, 케이스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토퍼 기능, 높이 조절이 자유로운 손잡이, 튼튼하고 가벼운 재질과 충격 흡수에 좋은 소재, 많은 짐을 담을 수 있는 적재 공간과 실용적인 파우치 등 특징과 장점이 많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무지 특유의 심플함과 모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외관은 계단식의 11단계의 굴곡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굴곡으로 인해 스트레이트의 밋밋함을 없애고 깔끔함과 심플한 느낌입니다. 탄력과 이 굴곡 패턴으로 인해 외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외관의 재질은 본체는 질감이 고르지 않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력 있는 재질로 충격 완화와 함께 매우 튼튼합니다. 긁힘 방지 표면이 이 제품의 장점이며 스크래치에 강하고 스티커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도 매우 장점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탄력과 연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합니다. 수화물을 맡길 때 케이스의 외부 충격에도 한층 안심이 됩니다. 무지 하드캐리 케이스의 락은 자물쇠로 되어 있고 국제 규격인 TSA 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E키 두 개가 들어있고 E키를 이용하여 락을 열리지 않도록 잠글 수 있습니다. 지퍼는 두 개로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발수 지퍼의 가공으로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지퍼가 자주 고장나거나 수화물 충격으로 지퍼 주위의 부분이 뜯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무지 케이스는 지퍼가 연결되는 전체 부분을 상처 보호와 튼튼한 가드로 만들어져 있어 보호되어 오래 써도 안심이 됩니다. 본체 내부는 적재 공간 수납력을 높였습니다. 3세대로 진화하면서 기존 제품보다 적재 공간이 많아졌습니다. 케이스는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100%로 되어 있으며 본체 소재의 입계를 얇게 하여 여분의 부품을 줄인 것으로 사이즈별 모든 제품에서 이전 제품보다 내부 적재량, 담을 수 있는 용량이 1L 증가했습니다. 내부에는 여러 개의 파우치로 실용적이며 양쪽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짐을 고정하는 X자형 고정밴드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 하드 케이스는 매우 부드러운 주행증입니다. 1세대에서는 이 바퀴 캐스터가 한 개일 때도 주행이 부드러웠는데 두 개의 캐스터로 업그레이드 되어 주행이 더욱 좋아지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소음을 줄인 캐스터를 사용했습니다. 캐리어가 움직일 때 캐스터에서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스 이동 시 조용하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채우고 이동 중에도 캐스터의 부드러운 주행으로 인해 무게로 인한 피로도가 적음을 사용하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타사의 여행 캐리어보다 훨씬 부드러운 주행으로 캐리어의 무게 대비 팔에 힘이 덜 들어가고 무리가 적습니다. 특히 공항에서는 대합실, 티켓, 화물 접수, 수속, 면세점 쇼핑, 라운지, 셔틀 이동, 공항으로 갈 때 전철로 이동 등 캐리어를 끌고 이동하는 구간이 길어 주행의 부드러움이 만족도가 높으며 손과 팔에 부담이 적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지 슈트케이스의 가장 큰 차별화된 특징은 캐리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캐스터를 잠글 수 있는 스토퍼 기능으로 이 제품의 특징이자 매우 장점입니다. 손잡이 캐리바에 있는 스토퍼 버튼으로 캐스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잠글 수 있습니다. 3세대로 거듭되면서 이 캐스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기능에서 방향, 각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는 기능도 더욱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토퍼 기능을 누르면 캐리어가 움직이지 않아 매우 편리합니다. 버스나 전철 이동 시 공항에서 다른 셔틀 버스를 이동할 때, 긴 구간 에스컬레이터 등 캐리어의 이동 시 더불어 공항 대합실에서도 대기할 때 캐리어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이어서 스토퍼 기능은 타사의 캐리어에 없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무지 하드캐리 케이스의 특별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무지 슈트 케이스의 특별한 기능은 다른 사람들의 궁금증과 부러움의 시선을 자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지 하드캐리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은 무한대 가까운 캐리바 손잡이의 높이 조절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손잡이 높낮이 조절이 제한적인데요. 이
무지 하드캐리어는 거의 1cm 단위로 32단계까지 세부 조정이 가능하여 매우 좋습니다. 특히 케이스 위에 여러 사이즈의 가방을 올려놓거나 이동하거나 사용할 때 사용 용도에 따라 캐리바의 높이가 자유로워 고정하기가 편리하고 실용적입니다. 캐리어의 위쪽과 좌측의 고정 손잡이는 튼튼하고 실용적입니다. 가방을 가로로 들 때 튼튼하고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쪽 바닥에는 단단하고 튼튼한 플라스틱 받침대 4개가 있습니다. 옆으로 내려놓거나 버스로 갈아탈 때 등 이동 시 가방을 가로로 놓거나 뉘울 때 받침대가 있어 안정감 있게 잘 받쳐줍니다.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35L, 62L, 87L 세 가지 종류의 사이즈의 케이스입니다. 제일 작은 초소형 20L와 가장 큰 사이즈의 105L 제품도 있습니다. 35L는 높이 54, 가로 37, 폭 23.5cm입니다. 무게는 2.9kg, 내부 하중은 12kg까지 가능하고 기내 반입이 가능한 사이즈의 모델입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 용으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62L는 높이 70cm, 가로 45cm, 폭 24.5cm입니다. 무게는 4.3kg이고 내부 하중은 15kg까지 가능합니다. 수하물을 맡겨야 하는 픽업 사이즈의 크기와 용량입니다. 5일에서 6일 정도 사용으로 추천합니다. 87L는 높이 75, 가로 48.5, 폭 28.5cm입니다. 무게는 5.6kg, 내부 하중은 20kg까지 가능하며 수하물을 맡겨야 하는 픽업 사이즈의 크기와 용량입니다. 7에서 8일 정도 사용으로 추천합니다. 이 세 가지 모델 중 일반적으로 5에서 6일 정도 여행이나 출장에서 가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중간급, 미들급 크기인 63L 제품의 특징과 느낀 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지 하드캐리 케이스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느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손잡이의 손수건 활용입니다. 요즘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 수하물이 나올 때 본인의 케이스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타인의 가방을 인지할 수 있어서 건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이 손잡이를 꼭 묶어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손잡이는 면은 지저분해지고 때가 많이 타므로 나일론이나 실크 소재 또는 포인트가 되는 이렇게 버클이나 작은 끈 종류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열고 닫음의 편리함입니다. 하드캐리 케이스는 지퍼를 열 때 살짝 들면 훨씬 더 열기가 편리하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짐과 쇼핑으로 무거운 케이스 상단을 손으로 들지 않고 무리해서 열게 되면 무게로 인해 지퍼가 잘 열리지 않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눌려있는 상태에서 지퍼를 자꾸 열게 되면 무게 대비 지퍼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케이스마다 하드 4개의 받침대가 있는 쪽으로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항에서 이동 시 버스에서 내려놓을 때 케이스를 항상 세워놓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내려놓으면 바닥에 하드 받침대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또 하나는 손잡이의 높이 조절의 팁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잡이를 최대로 올려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최대로 올리면 이동하는 동안 케이스의 무게 대비 손잡이가 모든 힘과 저항을 받게 되므로 더 유격이 생기거나 약해져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 높이보다 한두 칸 내려서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세로로 옆으로 이동할 때는 최대 높이에서 한두 칸을 내려서 이동하는 게 손잡이와 가방의 물리적인 힘과 저항을 덜 받아 몸의 피로도가 적고 가방의 부담도 적어 편리합니다. 또 하나는 손잡이의 휴대가방 활용입니다. 캐리어 외에 별도의 가방이나 짐을 캐리어의 손잡이에 꽂고 사용하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캐리어가 주행이 부드럽고 튼튼하고 케이스의 재질이 탄력을 가지고 있어 다른 가방이나 짐의 무게를 캐리어의 탑재에서 사용하면 한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심플함과 실용적인 사용의 편리함, 튼튼하고 좋은 소재 여러모로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무지 하드 캐리 케이스의 실용성과 편리함, 부드러운 주행, 세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 스토퍼의 특별한 기능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고 다른 케이스의 기대나 부러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드러운 주행과 팔과 몸의 피로도가 적어 매우 실용적이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매우 좋아하고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